아이고 진짜 미치겠다. 얘네만 보면 답답해요. 어떡하니 우리 애들 이거. 아이고 진욱이나 가가지고 잘해가지고 와라. 지금 강윤구 선수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마음이 좋지는 않은데요. 안녕하세요. 서울이 나 롯데 딸꾹여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요새 라이브도 없고 잠깐 조금 쉬어가는 타임을 가졌는데 도쿄올림픽 기간에 유튜브를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영상이 꽤나 많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될 말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트레이드가 있었어요. 바로 강용구 선수가 NC 강용구 선수가 롯데로 트레이드가 됐는데요. 강용구 선수 가 롯데에 오게 된 게 과연 우리에게 이득일까 한번 영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레이브님의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고요. 레이브님의 블로그는 더보기 상세보기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강용구 예상치 못한 트레이드 롯데는 윈할 수 있을까? 자, 이번 원고는 선수 평가는 지극히 레이브님의 개인적인 평가고요. 제 겨울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점을 감안하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저께죠. 이제 많은 롯데 팬분들이 놀랄만한 소식이고 이제 레이브님께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내야수 이병규 선수가 은퇴를 하고 코치로 전향을 하고요.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올해 진행될 22년도 신인지명 2차 4라운드권을 포기하고 NC 좌완인 강용구 투수를 트레이드를 해왔습니다. 이병규 선수 은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죠. 그런데 강용구 선수는 정말 예상을 전혀 진짜 아예 못했어요. 강용구 선수인데요. 롯데자이언츠는 지명권 트레이드가 제도화된 이후에 두 번의 지명권 트레이드 단행했고요. 2012월 KT 위즈의 내야수 신동기 투수 박시영 선수 주고 사회복무 요원 복무 중이던 투수 최관 선수 그리고 이 시즌 신인 드래프트 2차 3라를 받는 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NC에 이 시즌 2차 4라 지명권 내주면서 좌완 강용구를 데려오는 선택을 했는데 롯데에는 지금 지명권 4라운드 가치가 결코 낮지 않지만 3라운드 두 장이나 있는 거 생각하면 이득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4라운드의 가치가 낮지 않다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는 글쎄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2차 4라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2차 4라운드가 너무 저는 아깝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표가 10년간 각 구단 4라운더예요. 성공하다? 성공한? 글쎄 프로에서 완전 성공한 선수는 없다시피 하긴 한데요. 1군 전력으로 쓸만했던 선수들이 적은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픽임은 염두를 해둬야 돼요. 물론 지금 방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 지난 10년간 4라 픽이 글쎄요 시원치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현재 1군에서 볼 수 있었던 선수도 배성근, 송재영 두 선수고요. 완전 방출 선수만 4명이고 특히 조금 이제 최악의 픽이라고 알려진 석지영 선수는 현재 4회인 야구단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따져서 4라운드 내주고 현재 받아오는 것이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강용구 선수가 현재가 맞냐는 게 의문점이죠.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13년도 지금 보신 표를 보시면 원래 넥센에 있었죠. 그러면은 13년도 커리어 하이를 찍고 이후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ERA 플러스랑 FIP 플러스 등 비율 스탯에서는 리그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또 지난 20년 사실상 커리어 로우를 기록도 했어요. 이번 시즌 대체 선발로 2이닝 4실점 그리고 한 경기 소화한 것으로 기록도 없는 상황이라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뜬구 홈런 허용이 되게 많아요. 창원 NC파크보다 사직이 홈런 팩터가 높죠. 그래서 조금 이제 염려하고 있는 게 뜬구 홈런 허용이 많은데 좌완치고는 빠른 편인 구속으로 밀어붙이는 유형 그리고 탈삼진 비율도 높지만 볼넷 허용도 많다. 그 와중에 제구 안 되고 존 한복판으로 몰리는 실투 역시 많기 때문에 홈런 허용이 많고 타구의 비율도 외야로 향하는 장타의 비율이 내야 타구에 비해 한참 높은 선수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최약체 외야 수비와 창원 NC파크보다 높은 홈런 팩
캐릭터를 가진 사직구장 그리고 낮은 존 위주로 리드하는 포수의 조합이라는 롯데의 특성상 강용구 선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이죠. 지금 보시면 강용구 선수 포심 패스트볼 그리고 슬라이더 투피치 형태였는데 19년도부터 뭔가 느꼈나봐요. 커브와 체인지업 비율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좌완 불펜 투수가 투피치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포심 커맨드가 좋지 않은 편인 강용구 선수가 투피치만으로 살아남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POPS도 존안에 들어오는 공에서 급격히 높아지는 편이에요. 포심이 스트라이크 카운트를 잡아야 하는 구종인데 오히려 포심이 발목을 잡고 있죠. 이런 상황이면 공의 회전수가 부족한 것을 의심해볼 수 있고 부위보다는 다양한 구종으로 공략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시즌에 한 경기뿐이지만 예년보다 평균 구속이 전반적으로 3km 이상 떨어진 거를 보면 이른 에이징 커브가 온 게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변형 패스트볼을 비롯한 다양한 구종 장착은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강윤구 선수 용입이 좌완 베테랑 부족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한데 롯데에는 이미 좌완 베테랑 선수가 둘씩이나 있었지만은 버티지 못하고 방출당했죠. 자, 장원삼 선수 그리고 고효준 선수. 장원삼 선수 구속 빠른 유형은 아닌데 커맨드와 이제 슬라이더 각폭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피칭을 하는 유형의 투수였고 고효준 선수는 제구는 사실상 포기를 했는데 강속구 기반으로 윽박 지르는 스터프형 투수였죠. 모두 산전수전 겪으면서 여러 팀 경험한 베테랑들이라서 베테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이 두 선수와도 1시즌 함께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팀 운영의 기조는 좌완 투수 세대 교체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좋지가 않았죠. 절망적이었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보시면 정태승, 한승혁, 김유영 이 세 선수에게 여전히 굉장한 기대 그리고 굉장한 미련을 갖고 있는데 이 세 선수가 팬들과 구단에게 보여준 것은 절망과 좌절의 연속이었다. 좌완 투수가 좌타자 원포인트 역할을 수행을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이른바 이제 나쁜 말로 유사 좌완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고 1군 2군 오가면서 제대로 된 등판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2일 시즌 루키 김진욱 선수와 그리고 송재영 선수한테 마저 밀려버린 상황이죠. 구신희 선수도 근데 아직까지 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터프한 상황에서 여러 번 올리기는 어려우니까 결국 직전감 좌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차라리 장원삼 선수, 고효준 선수가 함께 하거나 아니면은 저기 그 한 명이라도 남아줬다면 이번 시즌 강윤구 선수 만 31살 31세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장원삼 선수의 구속에 고효준 선수의 커밴드를 가지게 되는 형국이라 제발 하나만이라도 조금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할 뿐이고요. 아이고 진짜 미치겠다. 얘네만 보면 답답해요. 어떡하니 우리 애들 이거. 아이고 진욱이나 가가지고 잘해가지고 와라. 지금 강윤구 선수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마음이 좋지는 않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트레이드가 이루어졌고 뭐 또 롯데 선수고 선수가 직접 요청한 트레이드도 아니고 그 강윤구 선수한테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강윤구 선수가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그동안 보여준 성적이 글쎄 라는 의문점을 낳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제 본인의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강윤구 선수 잘 다듬어서 완성형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드라이브라인 훈련법 통해서 구속도 증강시키고 회전수 높이고 또 구종 장착 위해서 노력을 해야 평원보다 훨씬 잔혹한 사직구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 거예요. KT 위즈 이거는 조금 뼈아픈데요. 사실 KT에서 완벽한 변신에 성공해서 맹활약 중인 슬라이더 원피치의 박시영 선수를 보고 있노라면 저런 선수를 그동안 고쳐내지 못해 쩔쩔매던 롯데의 육성 시스템을 믿을 수 있겠나 싶기도 하기는 합니다. 아휴 씁쓸하네 그지? 그래서 지금 강윤구 선수에 대한 간단한 기록과 좀 커리어를 알아봤는데요. 진짜 얼마나 답답했으면 데려왔을지라는 생각도 있지만 저는 굳이라는 생각도 조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록으로 살펴봤을 때도 강윤구 선수가 그렇게 좋은 기록을 2차 4라를 내주면서까지 데리고 올 선수였나는 와서 알 수가 있겠죠. 사실 지금 마지막에 박시영 선수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참 뼈아픕니다. 박시영 선수 지금 KT에서 거의 완전 필승조 역할을 하고 있고
슬라이더 거의 원툴로 가고 있죠. 정말 무서운 슬라이더를 장착을 해버렸어요. 이런 선수를 떠나보내고 우리는 못 고친 선수인데 지금 다른 팀에서 KT 위즈에서 엄청난 맹활약을 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누구의 잘못인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답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강용구 선수가 왔을 때 과연 제구 혹은 구속 혹은 회전력 하나라도 고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많이 들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었고요. 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올림픽이 시작이 됐을 텐데요. 올림픽의 수많은 경기들 아프리카 TV에서 함께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계를 같이 보실 분들 특히 올림픽 야구는 절대적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메달권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야구 올림픽 야구 같이 보실 분들은 아프리카 TV에 오셔서 꽃겨울을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모두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서울인 남극대 딸 꽃겨울이었고요. 다음에 또 봐요.